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죠. 돌봄 등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인데요. 최근 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같이유니온의 이순아 홍보실장과 요양보호사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장님, 최근에 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희 기자회견 주 내용은 임금삭감 없는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지금 현재는 시급 1,150원에 교통비 650원을 지급받아서 1시간당 1,800원에 일한 시간을 곱해서 그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2년에 시급 1,670원에 7시간 전일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 안은 사실 임금이 삭감된 아니고 하루 근무 시간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고려하고 있는 이 전환의 내용이 실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인 거고, 현재의 금액보다 게다가 하루 근무 시간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임금삭감 없는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종합재가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도인가요? 예, 그날 기자회견할 때 저희가 현장 증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루 한 달 동안 서비스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서 매달 월급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도 서비스가 중간에 중단되면 월 40시간만 인정될 뿐 급여가 정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코로나19 긴급돌봄, 틈새돌봄 등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종결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실제 제가 근로계약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지만 사실은 무늬만 정규직이고요. 민간에 있는 시급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급여뿐 아니라 저희는 그 서비스 이용자의 자택이 부평에서 남동, 그리고 미추홀, 동인천까지 인천의 전 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서비스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인간에서 민간 재가센터에서 기피하는 대상자들도 저희가 서비스를 다 수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힘겨운 대상자들을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조현병 환자 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도 다 서비스를 가는데, 이런 환경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지금 현재 정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돌봄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런 현실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논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자회견 이후에 인천시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들은 바는 없고요.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만 어쨌든 전에 들었을 뿐이고, 아직 예, 공식적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돌봄 서비스가 이제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는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행 주체는 저는 지방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돌봄으로 표현되는 그 서비스의 질은 저는 인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어야 되고, 이랬을 때 인천 시민에게 좋은 돌봄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얘기하려면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노조는 그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인천 시민에게 진정한 인천 복지 드림이 될수 있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 다같이 유니온의 이순화 홍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